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구로디지털단지의 자랑 최우영 스시입니다. 여기 지금 대룡포스타워인데 이 최우영 스시는 지하에 있고요. 이건 일단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대룡포스타워 1이네. 드디어 도착. 아,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있구나. 그래서 테이크아웃도 파나봐요. 수족관도 있고. 접시상 1900원인데 일단 메뉴판은 이렇게. 자, 일단은 테이블에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우동 국물이 나오네. 예전에는 이게 된장국이었거든요. 장국. 맛있었는데 이거는 이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와사비, 생와사비 비슷한 게 나오네요. 일단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. 일단 제가 추천한 거는 제가 먹고 맛있는 거 참치뱃살 참소라, 그다음 계란도 괜찮았고 적새우 괜찮았고 참돔 맛있고 광어 중에서도 지느러미 괜찮고요. 연어도 맛있어요. 어때? 퀄리티가 퀄리티 확실히 있지? 이 금액에 나올 수가 없네. 그니까 맛있다니까 이제. 맛있는데 최우영 스시가 여기 구로디지털점에 있는 거밖에 안 가봤어 나는. 근데 맛있어. 일본에서는 뭐 타코 와사비라고. 아, 타코 와사비. 문어랑 뭐 문어에 와사비 넣어서 먹는 그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뭐 약지로 많이 하더라고. 오케이.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라 보기에는 엄청 신선하네. 먹어봐. 싱싱하다. 싱싱해? 아니, 우리 아파트 상가에 이거 있으면 대박 나겠다, 진짜. 일본에 있을 때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었는데. 그러니까. 이 정도 급이면 일본에 있는 것보다 나아. 아니, 진짜 너무 좋네. 신선하고. 그러니까. 지금 든 거는 참치 뱃살이야. 이것도 진짜 끝내줘. 근데 그거보다 내게 더 비주얼이 더 좋다. 와, 이게 1900원이에요. 맛없으면 맛없다, 이게 진짜. 이거 되게 부드럽네. 생강을 그냥 하나만 올려서 이렇게 놓고 먹어도 맛있어. 이건 참소라. 정말 쫄깃함의 대명사. 와, 이 샐러드. 이것도 1900원. 이게 이제 연어 보시면은 조각낸 거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보이고 땅콩 소스인지 아무튼.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양상추 쫙 깔려서. 이것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맛있지 이것도? 맛있어. 아, 이게 1900원 괜찮지? 진짜 싸다. 진짜 싼 거야 여기. 광어 지느러미야. 진짜 고소한 맛이죠. 이건 나는 진짜 좋아하는데 옥사는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네.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네요. 자, 이거는 연어 뱃살 아부리. 그러니까 연어 뱃살인데 위에 토치를 이렇게 구운 거. 근데 또 진짜 맛있어요. 자, 이거는 적새우. 머리는 따로 튀겨주고. 근데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머리 튀겨주는 거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나 봐요. 근데 저는 튀기는 게 더 좋더라고. 그 다음에 요거 새우가 사이즈가 꽤 커요. 손가락보다 훨씬 크죠. 손가락 두 마디만 하죠. 물기가 번질번질합니다. 간장 살짝 찍어서. 네, 퀄리티 좋지? 진짜 맛있지? 다 맛있다. 이거 1900원. 아, 새우 사이즈도 엄청 크고 살아있네. 식감이 살아있네. 그러니까. 내가 술은 못 먹지만 그냥 이건 무조건 술 한 주. 그치? 술 한 주를 짱인. 감사합니다. 와, 우리 성게 시킨 거. 저 이거 성게. 이게 원래 한 개 1900원인데 저희가 이걸 따로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돌아다니는 레일 위에서 신선하지 않은 거는 그냥 따로 주문을 해요. 그게 진짜 좋아요. 그게 신선하니까. 솔직히 얘기해, 솔직히. 비려? 아니, 근데 성게알을 먹으려면 좀 비싸잖아. 사실. 그치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?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그래? 아, 우리가 이거 괜히 카메라 들고 있어서 일부러 맛있는 걸 준 건가? 아니. 진짜. 그건 아니겠지. 내가 그래도 싫어하는 거 일단 안 먹잖아. 그러니까. 아니, 가끔 이제 다른 데 가서 성게알 먹으면 되게 비리잖아. 근데 나는 여기서 먹을 때는 성공을 했었어. 근데 뭐 모르지. 뭐 또 내가 복불복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. 일단 지금은 어때? 지금 되게 고소해. 맛있어? 이건 내 거니까 쳐다보지 말고. 자, 요거는 게장 군함이래. 게장인가 봐. 게장. 게장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데. 먹어봐. 나도 지금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. 게장, 간장게장은 좋아하는데. 크림 소스 같은 느낌의 식감에 게장 맛이 나네. 맛있어?
청고변을 같이 해? 나는 좋아하는 거. 근데 비린 거 좀 꺼리 깨는 집 간 사람들은 못 먹을 수도 있다? 아니야, 그렇게 비린 느낌은 없는데. 그래? 그럼 먹을 만하다라는 거네. 저 이번에 광어예요, 광어. 이게 하나 두 피스 들어간 거. 와, 진짜 크다. 광어를 또 좋아할 수 있어. 이 가게 마음에 들어?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자. 그러니까. 여기 괜찮아? 여긴 그냥 촬영 떠나서 먹으러 오자고. 광어 맛은 어때? 표현 좀 해. 아니, 다 맛있으니까. 일단 되게 두툼하게 주니까 먹는 맛이 있네. 그러니까 역시 여기 그러니까 레일에 손님이 많을 때 레일에 있는 거는 그 회전율이 빨라서 신선하잖아. 근데 우린 지금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왔잖아.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은 레일에 있는 것보다도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있거든요. 이 종이에다가 여기에 펜이 있어요. 펜 들고 여기 종이에다가 써서 저기 일하시는 분들께 제출하시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세요. 계란 이렇게 생겼어요. 나름 되게 두껍죠. 예전엔 이게 옆으로도 넓었었는데 지금 이제 좀 좁아지면서 위로 좀 더 두꺼워졌네. 바로 카스테라 같아요. 그리고 겉에는 이게 토치를 구워서 불맛도 좀 나고. 자, 이번에 연어인데 와, 엄청나게 크죠. 양파 위에는 이거 뭐 무슨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있네.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 엄청 크죠. 밥이 이만한데 연어가 이만해. 콜라가 지금 초밥엔 콜라예요. 한마디 해야지. 아, 그래도 맛있다 역시요. 역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콜라는 최고인 것 같아. 콜라 당뇨의 지름길로 최고였지. 잘 먹었어요. 여기는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또 무작정 또 추천만 하면 여기 와서 안 좋은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. 아, 그래? 네이버 댓글 보니까.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댓글 읽어보니까 일단은 그 손님이 없을 때 레일에 음식이 좀 많이 말라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문제 그 뭐 마감 시간에 좀 가까울 때 오면은 신경을 좀 안 쓴다든지 막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긴 있었어.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시간대는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평일 점심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. 근데 이제 저녁 때 이후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럴 때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막 오다 보니까는 그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. 요즘은 나도 잘 모르겠네. 근데 오늘은 뭐 나는 그냥 나름 만족했었어. 옥자는? 딱 그리고 점심시간 여기 직장인들 점심시간 끝날 때쯤 와가지고 자리도 딱 적당하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퀄리티가 너무 좋네. 가격적인 퀄리티가 가성비 최고다. 가성비 최고. 이렇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개수를 세죠. 우리가 대략 인당 한 10개씩은 먹은 것 같아요. 그럼 저걸 세서면 아주머니가 몇 접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가서 여기 기계가 있어요. 그렇죠. 이 기계에서 이제 직접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아, 너무 맛있었다.